안녕 여러분, 안녕하세요, 세니입니다. 세니의 세상. 아, 오늘은 한국에서는 아직 할 수 없는 컨텐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한국이 3차 출시국인가? 아이폰 11이 한국엔 아직 안 나왔어요. 근데 지금 여기는 애플의 본고장이잖아요. 그래서 마침 저의 집에 거의 살다시피 하는 친구 하나가 아이폰 11을 출시하자마자 공수를 해왔다고 해서 같이 언박싱을 할 겸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겸,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10이고 저희 룸메가 가지고 있는 게 아이폰 10R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장단점을 가르쳐 드리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같이 시작해볼까요? 아니 근데 그때가 막 하루 됐는데 하루도 안 됐구나. 근데 앞에만 봤을 때는 진짜 완전 똑같다. 사이즈도 10이랑 뭐지? 동급사항 같은. 이게 뒤에가 내가 핸드폰이 아예 깨져가지고 이거를 사려고 바꾸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다른 점이 별로 없어서 안 바꾼 게 낫다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. 일단 외관상은 아이폰 10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, 10S랑 10이랑 둘 다 뒤에가 유리잖아. 프로 말고 11도 11도 유리. 다 유리. 아 이게 프로라서 스테인레스구나. 외관상으로 다른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카메라랑 카메라는 훨씬 낫다. 카메라는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못생겨. 아니 근데 지금도 지금 보니까 괜찮은데? 이거? 지금 자기 핸드폰이라서 굉장히 미화된 거 아니야? 진짜 인덕션 같긴 하다. 그래도 사진에서 봤을 때보다는 뒤에 여기가 더 나은 것 같긴 해. 맞아, 검정색이라가지고 그 징그러움이 좀 덜하다. 이렇게 사이사이에 때가 되게 잘 펴. 아니. 야 이미 너무 늦어. 아니 어저께 오픈했는데. 야 그래, 카툭티 오른다. 카툭티에 카툭티야. 여기는 이게 카메라가 요것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. 카툭티에 거기다 또 튀어나왔어. 스테인레스가 진짜 되게 간지난. 아니 뽀대? 아니 뭐라 해. 뭐라 해. 멋있다. 그래서 뭘 산 거야. 다른 거는 너무 카메라도 튀고. 보라색 민트색이 솔직히 예쁘긴 했는데 그거는 살짝 사치품 같고 오래 못 쓸 것 같아. 질릴 것 같아. 근데 얘는 케이스 안 껴도 굉장히 좀 안전할 것 같지만 카메라가 카메라. 다음에 선빈을 우리 한번은 내 얼굴을 인식해라. 이게 진짜 빠른데? 아 이게 빠른가? 진짜 훨씬 빨라. 시작. 아 근데 난 이미 됐었어. 아 자고 일어나서 눈 뜨고 해도 안 돼. 홈버튼을 쓰다가 얘를 써서 지금 불편함을 느끼는 거야. 아주 미세한 차이. 내가 인공지능이 아닌 이상 그걸 캡처하지 못해. 근데 아무래도 뭔가 핸드폰이 업데이트 됐을 때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카메라잖아. Let's go. Let's go. 네? 야 달라 달라. 아 달라? 달라. 달라? 야 진짜 프로라 그런지 더 달라.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노래? 아니야 진짜 뭔가 좀 더 노랗지 않아? 아니네 노랗지. 아 근데 이거 아니다 아니야. 아니 얘가 되게 훨씬 소프트해 뭔가 느낌이. 조명을 더 잘 인식하는 것 같아. 얘가 지금 엄청 노란 조명이니까. 얘랑 비교했을 때 얘 좀 엄청 more clear? 이거보다? 이거. 그러니까 그게 화면상으로도 보여서 아마 이거 그 비디오를 익스포트 하면은 더 그냥 클리어할 걸? 이게 아주 중요한 셀카가 나. 아, 야, 훨씬 클리어해. 그러니까 얘 다음이 10S고 그 다음이 얘잖아. 그치. 그 다음 게 업그레이드니까. 그러니까 얘는 조금 뭔가 찌질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런 느낌 전혀 없고 되게 소프트하네. 이거 light and dark. 야 그거는 iOS 13이란다. 이거 그래? 근데 이게 너 핸드폰이 나오면서 iOS 13 소프트웨어도 바뀐 거야.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을 잘 안 바꾸는 그러니까 내 핸드폰이 깨지지 않았다면 바꿀 생각을 안 했을 가장 큰 이유가 그거야. 그러니까 iOS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굳이 나는 핸드폰을 바꾸지 않아도 새로운 핸드폰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. 왜냐면 사실 소프트웨어가 그걸 가장 크게 결정했어. 사진이 핸드폰을 이용하는 주 이유가 아니라면. 일단 화면 크기도 괜찮고 이게 뒤에가 나는 확실히 마음에 들어. 카메라는 아직 생각보다 괜찮았던 거 빼고 좀 아직 적응 중이긴 한데 이거 뒤에 디자인은 난 디자인은 이거의 아이폰 디자인이 그립감이 되게 이게 미끄러지는 게 없고 이게 더 무거워. 너는 핸드폰을 바꾼 사람들에게 이 핸드폰을 추천한다? 솔직히 말하면 값이 너무 비싸. 아 이거 얼마에? 이게 내가 사실 130도 근데 이제 내가 이런 X나 이전에 나온 거를 사용하고 있다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이 카메라 쿼리티를 막 중요시 생각을 한다면 살 수는 있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카메라를 사지.
이게 아이폰 글씨가 없네. 뭐 글씨가 없어졌네. 글씨가 없어. 못생겼잖아. 진짜 이거 뭐야? 못생겼다. 비교하니까 못생겼네. 얘가 더 밑에 있네, 애플이. 아, 그러네. 야, 그러니까 더 못생겼네. 그러면은 저희 여기서 오늘 아이폰 11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요.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하고 재미있게 만나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안녕!